세트 스코어 2대 1. 김현우 선수가 16강전에서 강동구 선수에게 현재 앞서갑니다. 4세트 김현우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확실히 김현우 선수가 오늘 공격력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안정감이 돋보이죠. 강동 선수보다 되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현우 선수가 잘 길을 터놨고요. 4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초구 득점. 2세트와 마찬가지로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오늘 4세트까지 초구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만약 김현우 선수가 이번 4세트에서 초구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조금만 해놔도 상대방인 강동 선수한테는 더큰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고요. 대회전 조금 길어지나요?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득점 성공하면서 2득점. 초구 이후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 갑니다. 앞돌려치기 대회전이었기 때문에 공이 조금씩 더 퍼지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었네요. 짧게, 조금 긴가요? 넘어갑니다. 네. 연속 2득점 첫 공격에서 2점을 터뜨렸습니다. 득점은 2득점에서 그쳤지만, 지금 김현우 선수가 이번 전 3세트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세이프티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뭔가 침착한 경기 운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커브인데요. 갑니다. 대단합니다. 궁오름까지 궁오름 됐어요. 이거 와, 뭡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더블 예. 쿠션의 형태를 시도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뭐 끝에서 끝에 있는 공을 끌어서 옆돌리기를 시도해 버렸네요. 그러네요. 야, 이게 상당한 변화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헐크로 변신을 한 건가요? 이게 조짐이군요. 화가 잔뜩 난 강동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 와, 이게 모자라나요? 또안 들어가네요. 아, 역시나 좁은 각은 컨트롤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공격이었습니다. 멋진 공격 이후에 옆돌리기 살짝 빗나갔습니다. 조금 더 받쳐주질 못했어요. 아깝다라는 강동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현우 선수에게 주어지는 배치들이, 안 아, 이게 맞았어요. 안 맞네요. 자, 김현우 선수도 살짝 실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지금. 코너를 돌아도 어느 정도 스치고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네요. 경기의 행방을 알 수가 없게 예.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김현우 선수였습니다. 뱅크샷으로 가는 강동궁. 자, 빨간 공 먼저 맞추고 정확하게 뱅크샷 성공했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승리한 2세트에서는 뱅크샷이 4개, 5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1, 3세트에서는 나오질 않았거든요. 일단 뱅크샷 좋습니다. 길게 뒤로 돌려치기 형태에 문제 없죠?
그렇군요.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강동구 선수의 4세트입니다. 차분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동구 선수고요. 자, 이제 4세트는 뭐 강동구 선수가 가져와야 5세트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났죠. 뒤돌리기 샷. 뒤돌리기를 살짝의 네. 커브를 만들면서 짧게 형성시키려고 했는데 조금은 투박한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1쿠션 이후에 라운드가 많이 생기지 못해서 지금처럼 짧아짐의 현상이 부족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들어갔어요. 좋아요. 어려운 샷도 쏙쏙 맞춰내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특히 오늘 대회전에서는 정확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스트로크와 절제된 회전의 양으로 반대쪽 밑에 코너까지 쭉 보내줬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였는데 굉장히 잘 해결해줬습니다. 김현우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4대4 동점을 만드는 김현우 선수. 얇은 두께를 이용하면서 낮은 당점으로 각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비켜치기의 각도를 체크했나요? 지금은 비켜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네요. 역전에 성공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오늘 김현우 선수가 참 잘해주고 있어요. 같은 팀원들이 모두 탈락을 했고, 본인 혼자 남아서 묵묵하게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보통 NH 농협카드 대회 이 스폰서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뭐 그거를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은 원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데 오늘 너무 정교한 샷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 대단한데요. 와. 짧은 각도를 아주 예민하게 잘 만들어줬고요. 속도감에서 보이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6대4로 앞서가고 있고 넉점을 추가했습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두께가 지금은 조금 들어갔어요. 행운의 득점이 예. 나오면서 흰 공이 조마조마했었는데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군요. 앞서 두께 선택 자체도 일족구가 조금은 얇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족구가 내려오면서 키스의 위험이 있었고요. 키스 위험도 간신히 잘 피했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또한 번의 키스의 위험이 득점으로 예, 돼버렸습니다. 럭키샷이 터지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연달은 뱅크샷. 되돌아옵니다. 두껍게 맞아서 들어가나요? 전부 빗나갔습니다. 내려갔죠? 원뱅크 되돌아오기로. 뭔가 쭉 뻗은 어퍼컷을 한번 보여줬는데 맞질 않았어요. 각이 너무 두껍게 형성이 됐네요. 그러면서 강동 선수에게 뱅크샷의 기회를 준것 같지만 큐볼의 위치가 지금 전혀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이 난관도 풀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뱅크샷 날아갑니다. 아, 오호, 뱅크샷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감각이 뛰어난 선수인데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감각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내용도 좋지 안 좋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뱅크샷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김현우. 옆돌리기 대회전.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갑니다. 다음 배치가 굉장히 어렵군요. 네. 자, 최성훈 선수는 경기를 마쳤군요. 황득희 선수에게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먼저 8강에 안착했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가 지난 직전 대회에서 이제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 대회도 일단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2연속 우승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죠. 타임아웃에 김현우 선수입니다. 흰 볼의 오른쪽을 화면상의 왼쪽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횡단의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그재그로 갑니다. 아, 각도 가는데요.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생각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각도였거든요. 회전도 당점의 높낮이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배치였는데 아, 대단합니다. 예. 와, 지금 NH 농협 카드의 김현우 선수의 카드 한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대단한데요. 정훈아 이제 아, 원뱅크샷까지 아,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와, 김현우 선수 활짝 웃을 뻔했습니다. 정말 잘 친 공이었는데 당점을 내려서 하단 당점의 성질로 공을 길게 뽑아주는 아주 멋진 기술을 보여줬는데 아, 정말 조금 빠졌네요. 거의 들어갔다 싶었는데 살짝 빗나가는 김현우 선수의 뱅크샷. 이렇게 되면서 강동훈 선수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원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충분히 옆돌리기나 대회전도 가능한 배치고요. 뱅크샷 들어갔네요. 원뱅크 넣어치기로 2득점. 뱅크샷 두 개를 터뜨리는 4세트입니다. 추격하는데 뱅크샷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조금 더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옆돌리기 왼쪽으로 진행시키고요. 두툼한 두께를 치면서 오, 괜찮은데요? 좋아요. 득점됐습니다. 강동훈 선수가 고난이 있으면 더 잘 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척 고난스러운 길이죠? 고난이 너무 심하면 또 잘 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뭐 이 정도 고난은 또 이겨낼 수 있는 선수지 않나 싶고요. 네. 자, 과연 역전을 만들어낼 것인지. 9대7에서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횡단샷 준비합니다. 오호, 아하. 횡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횡단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테이블 컨디션상 조금이라도 강한 임팩트가 들어가게 되면 공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되려 조금 부드럽게 네. 각도를 형성시켜줬거든요. 아, 강동 선수 얼굴이 상기됐어요. 네, 그 부드러움이 되려 공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흰 공과 빨간 공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저렇게 절묘하게 딱 붙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예. 사이좋게 붙어 있는 목적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이게 길이 되는군요. 김현우 선수가 해결을 잘해준 거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배치였는데, 예. 뱅크샷을 해결을 잘했네요.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저기 붙어 있으면 또 키스가 나오면서 공이 퍼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맞춰내면서 11대 7. 3 쿠션으로 직접 겨냥을 했는데 부드럽게 앞돌리기. 조금씩 짧아지지만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8강까지는 3억 점이 남아 있습니다. 되려 조금 조용조용하게 시작을 한 김현우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의 내용도 김현우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두꺼운 두께를 살짝의 휘면상을 이용했는데 힘이 있나요? 자, 굴러가나요? 옆에서 멈춰섭니다. 각도도 조금은 짧았습니다. 예. 자, 공이 모인 상태에서 강동구 선수의 공격이고요. 자, 일목적구 흰 공이 지금 쿠션에 붙어 있었고, 그것을 강한 타격으로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었는데, 아,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뱅크샷. 뒤쪽으로 맞춰냈어요. 정확합니다. 중요할 때 뱅크샷이 하나 나오는군요. 이번 4세트에 뱅크샷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세트 역전했을 때 뱅크샷이 5개나 나왔거든요. 이번 4세트에서는 3개째. 이번 4세트를 강동 선수가 이기게 되면 5세트에서는 되려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갈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성공. 접전으로 가고 있는 4세트입니다. 12대 10. 5이닝밖에 되지 않았고 두 선수 다 에버리지 상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모르는 이 숨막힘은 뭘까요? 큰일 났어요. 왜냐면 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강동구 선수는 이어가야 되고, 참이 4세트가 주는 긴장감, 충분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넉넉하게 돌았죠? 아, 그래도 안 아, 들어가는군요. 짧았습니다. 옆돌리기 실패하는 강동구. 계속해서 충분히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었는데 빠져나가는군요. 더 숨막히는 쪽은 강동구 선수 쪽이군요. 두꺼운 두께 회전량, 성공! 살짝 앞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길수 있겠다 싶었는데 길게 득점이 됐습니다. 점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잘 맞춰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지금은 더블 쿠션 리버스의 형태를 겨냥하나요? 자주 휘어지면서 초반 분리각을 잘 예. 만들었는데 조금의 밀림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63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 자, 여기서 휘어지면서 리버스를 선택을 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도 잘 하고 있고. 강동구 선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군요. 쉽게 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운영도 잘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키스가 나도 좋은 배치가 쓰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김현우 선수 쪽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고요. 네. 맞춰냈군요. 좋습니다. 아, 이 속도감으로 만들어낸 득점. 강력한 파워로 내공이 위로 올라가려는 걸 전진력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아주 멋진 샷이었습니다. 예. 자, 공이 모여 있습니다. 강하게 타격을 주면서 각도를 좁혔죠. 회전을 잘 억제했고, 야,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음 공 지금 뭐 어떻게 모여 있나요? 예쁘게 모인 건가요? 아니면 좀 어렵게 모여 있나요? 지금은 굉장히 예쁘게 모여 있습니다. 오호! 하... 자, 이 뱅크샷이 안 됐어요. 강동 선수가 지금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고 코너를 쳤는데 예. 지금 공격은 사실 단쿠션이 먼저 맞아도 되는 공격이었거든요. 단쿠션을 먼저 맞으면 단장장의 형태로 타고 들어오는 그런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장쿠션 코너를 노린 걸 수도 있는데 딱그 중간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허무한 샷이 됐습니다. 강동구 선수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인데요. 횡단.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까 이 횡단 멋지게 성공했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위협적인 횡단이었습니다.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깊어지고 예. 있습니다. 자, 뭐, 뜨끔뜨끔한 샷을 많이 보여주는 김현우 선수군요. 아까하고 비슷하게 일목적구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의 횡단이었었는데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뱅크샷으로 가네요. 걸어치기. 자, 이게 짧아요. 들어가면 밀림이 추격이 될 많았습니다. 텐데요. 아, 조금 아쉬운 공격이 이어지네요. 예. 강동 선수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죠? 참, 이런 걸 보면, 좀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요.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당구를 잘 친다라고 하는 강동 선수가 심리적인 흔들림에 있어서 최근에 힘듦을 겪고 있는 게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자, 확실히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김현우 선수는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매치 포인트에 올라가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14점! 까다로운 공도 잘 맞춰내고 있죠. 야, 김현우 선수의 오늘 뭐, 이제 16강. 매치 포인트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세트마다 14점은 김현우 선수가 먼저 올라가는군요. 지금 빨간 공이 보였고요. 옆돌리기! 아, 모자른가요? 옆돌리기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4세트, 4번 연속 14점에서 멈춰서는 김현우. 항상 14점에서 멈췄다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또 강동궁 선수의 찬스가 네. 왔습니다. 옆으로 빼꼼 쳐다보고 있었던 강동구 선수인데, 일어났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14점에서 멈춰서게 됐고, 자, 과연, 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강동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아, 키스가 나왔어요. 지금도 포지션 플레이를 겨냥한 컨트롤을 했는데 속도감이 조금씩 더 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지 못하고 키스에 걸렸습니다. 아, 이상하네요. 자, 이제 어깨를 한번 돌리면서 마무리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핀샷으로 마무리! 성공입니다! 됐습니다. 김현우 승리! 세트 스코어 3대 1, 8강에 진출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인상 깊었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침착하게 시작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